트래블 컴퓨터 해서 나갔는데 결국 득점으로 못 이어졌단 말이에요. 예, 비껴 맞은 타구가 우중간 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손성민의 3루타 몸쪽으로 붙어 앉았습니다. 컵 올렸습니다. 센터 쪽 내야 하늘 높게 당장 넘어갑니다. 손성민의 솔로포가 나오면서 한 점 더 추가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스코어 3대1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감독님 코치님이랑도 계속 폼을 수정을 하고 주창 코치님이랑 이문 코치님이 팀 전달하는 방법을 엄청 많이 알려주셔서 원정 룸메가 저 동이랑 방을 쓰고 이제 스윙을 돌린단 말이죠. 같은 야구 선수니까 저한테 동이가 피드백을 너무 많이 줬고 고승민 형이 저한테 너무 세게 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석에서 포인트랑 타이밍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똑같이 심플하게 쳐라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 조금 훨씬 결과가 좋아졌어요. 동이랑 맨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라. 동이한테 한번 해봐야 좀 동이 좋아해요. 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자신 의심하지 마. 성빈 윤동이가 나서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배트를 크게 돌렸던 최지훈의 타구가 높게 떠서 멀리 갑니다.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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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장을 넘겼습니다. 마본타자 에르디아 공격적인데요. 6사 3으로 갑니다. 1루까지 3루타 이제 분위기 올리는 행기죠. 첫번에서 스트라이크 스윙 아 역시 마르코메 추신수의 배트가 헛돌고 갑니다. 오른쪽에 큰 폼을 써 이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스윙. 여기서 이제 희생플레이로 좋다는 점은 저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충분히 맞습니다. 스윙. 밖에 갑니다. 오호! 시원만큼. 상징이 됐습니다. 손을 올려놨고 이지영의 타석이 스윙, 원앤투 스윙 삼진! 이렇게 위기를 또 넘어서고 있는 윌파스 아슬아슬한 스포 상황에서 7회로 74개 골드 시점이죠? 예. 스윙! 삼진아!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윙! 삼진 아웃! 잡아냈습니다. 3점 다시 한번 시도 빠르게 이후로 전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웃입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타구는 우중간 쪽 가는데요. 다시 한번 윌커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윌커슨 지난 화요일 경기 이상으로 뜨거운 박수를 받을 만한 팀의 내용을 남아있는 두 이닝 키는 김원중 선수에게 쥐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김원중 선수 지금 2이닝 세이브죠. 예. 네.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김태형 감독의 바람이죠. 예. 큰 타구가 만들어집니다. 우중간 쪽인데요. 중견수에 빠져주고 우수가 처리합니다. 이지영의 타구를 걸어라. 않은 상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한유섬 선수가 이제 대타로 기용이 됐습니다. 아 좋은 코스네요. 스윙! 스윙! 삼진아! 정말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네. 예. 투투에서
빠져나가나요? 그러나 이루마코 1루까지 더블플레이!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KBO 리그 타석에 들어선 타자 중에 가장 스트라이크를 그냥 용서하지 않는 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타순에서 손흥민 선수를 제외한 선발 전원이 안타를 때렸습니다. 끌어당기 타고 왼쪽 떴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오고 왼쪽 떨어집니다. 안타. 오승미 3루타 홈으로 들어옵니다. 특별분대 선수도 있잖아요.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는데 윅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3루에 있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정신타. 2대1 역전 롯데자이언츠. 어지없이 방망이가 나옵니다. 아, 그럼요. 낮은 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볼배열로 하기가 좀 요기해지는데 예. 왼쪽 쭉보다는 타구로 탑장을 챙겨 이 타구가 1차치타로 동점에 이어서 역전까지 레이스가 홈으로. 와 근데 그때 기분 진짜 좋았어요. 광주 갔을 때 저랑 승엽이랑 진욱이 셋 다 스타팅이었잖아요. 그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진짜 기분 좋았어요.